Story on.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랑스런 그녀들. 그녀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킹. Kim ist das Beste, was wir haben hier am Markt, am hohen Markt hier, in der ersten Adresse für Genießer. 세계를 강타한 코리안 우먼 파워를 찾아 대한민국 대표 신사 김수로와 김민종이 뭉쳤다. 유럽의 킨들이 오신다는 초대장이 왔어? 킨의 초대장으로 시작된 두 남자의 각본 없는 리얼 로드쇼 마이 킹. 채널은 어디? CJENM의 스토리온 채널. Mnet이나 저기 TVN도 아니고 스토리온은 뭐야? 대한민국 우리 스토리온을 살려줘라? 그렇죠. 네, 스토리온이 여성 그 시청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고. 그리고 밥이랑 좀 정해 주세요. 여성 밥만 잘 먹여 주면 그렇죠. 파이팅. 아. 밥 부부 같네 이쪽으로. 이제 만나러 가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아, 설레이죠. 설레이고 빨리 만났으면 하는. 또 수로 형 또 먼저 가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민종아. 어이 태산. 아 수로 내 집 공항이야. 아 신기하다. 다른 사람 전화 올 때 지지직거리는데 너 전화 오니까 삐끗하겠네. 아 그치. 국제번호가 좀 질이 좋아 아주 그냥. 요즘 세상 좋아졌어. 그럼. 저기 공연 연극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찍고 있지, 촬영하고 있지 계속. 아 찍고 있고? 너 한국에서 무슨 전화를 오래 이렇게. 이 번호가 국제번호가 되게 할인 혜택이 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통화해도 얼마 안 나와 요금이. 야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빅벤으로 와야 돼. 빅벤? 빅벤에서 만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네 이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시는 한국 여성분들 퀸을 찾아서 떠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멋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런던에 빅벤이 보이네요. 빅벤. 아, 그 말로만 듣던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로 형이 와야 되는데 항상 민소 씨의 특징이 늦어요. 어딜 가든 수로 형. 와. 아니 오라 그러고 태산아. 런던에 왔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 김민종 씨와 같이 이 프로를 진행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냥 MC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럼요. 뭔가 새로운 세상도 좀 보고 그렇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둘이 뭉쳤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여성의 힘을 그렇죠. 그 전 세계화 시키고 있는 그렇죠. 우리의 퀸을 찾으러 가는 이 프로그램 컨셉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여기 런던에서 퀸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가서 찾아야 되죠? 어디냐? 예. 초대장을 제가. 초대장은 형이 갖고 예. 있었으니까. 초대장이 어딨죠? 없어요? 초대장 여기 있습니다. 초대장 여기 있습니다. 어? 동현이 아니야? 아, 동현입니다. 네. 예. 대학로가 주목한 핫한 배우 최동현. 또 왜 왔어? 아니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형님들 유럽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으면 형님들 챙겨야죠 제가. 안 챙겨도 되는데. 안 챙겨도 되는데. 뭐 짐도 챙기고 정신도 챙기고 다 챙기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각오는 돼 있습니까? 아, 각오는 되고 형님. 진짜 허드렛니는 허드렛니를 하기 위해.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걸로. 그럼요. 한국 제 별명이 최허드렛입니다. 모든 걸 제가. 아니, 악수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좀 악수하려고 하는 듯했어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예. 이거 하려고 그랬어. 정식으로. 정식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신인 배우 최동현입니다. 아, 두 형님 정말 사랑하시는 많은 팬분들 제가 완벽하게 보필해서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더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약간은 좀 뭐 의심쩍습니다만 하여튼 뭐 동현아 초대장 좀 보자. 초대장 여기 있습니다. 네. 와 엄청난데 시간 봐봐 시간 어우. 날짜하고 바로 네. 이 시간 아니면 절대 못 만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러신 거 같고 우리보다 더 바쁜 거죠? 하루 있다가 바로 이동하고 뭐 아, 난 여기까지 하고 두분이서 두분이서 난 그냥 왔으니까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감이다. 시청자들이 지금 이 마이크는 엄청나게 김인종 씨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프닝만 하고 빠지다니요. 청천명령이죠. 템지강에 빠져 죽으세요 그냥. 자, 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퀸이 오스트리아인데 네. 오스트리아로 빨리 갑시다 이제. 아니 지금 저 막 도착했다고요 런던에. 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로 첫 번째 퀸을 만나러 가야죠. 나보고 오스트리아. 사실은 우리가 영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뭐요? 유럽을 제가 여행으로만 이제 다녔는데 유럽이라는 곳은 말이죠 이동수단이 좋아야 돼요. 이동수단이 아니면 이 시간에 다 못 맞춰 이거. 우리 둘만의 이동수단을 제가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오스트리아로 오라고 그러고 수령이 네. 여기서 이동수단을 정리해서 왔으면은 그건 뭐 혼자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템즈강 앞에서 오프닝을 해줘야 돼. 신사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오프닝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게 시청률이 큰 차이가 있다. 자 얼른 네. 서둘러서 빨리 갑시다. 네? 심하다. 샌더스 형 만나러 가야 돼. 출발! 김수로가 성사시킨 빅딜의 주인공 두 신사에게 품격 있는 최첨단 이동수단을 선물할 그는 세계적인 프로덕트 디자이너 마크 샌더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Yeah, these are all my bikes. This is very popular, but it's not for you guys. 그 스마트한 도심형 이동수단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I want to give you this bike. This bike. Now this bike is totally new. You can see very smooth, simple European design. And there's something that most of the bikes have, which this one doesn't have. Look, there's no chain. 아, 체인. 어, 체인. 없구나. 이게 체인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간다는 얘기? Good question. Good question. Good question. Thank you, brother. Okay, it has a battery. Battery? Yeah, battery. Inside here. Yeah. Just like a smartphone. It's built in. Okay, so you can just use it with battery only. With throttle, 가는구나. And it just powers the motor forward. But, and this is what makes it unique, is hybrid technology. You can also charge the battery by pedaling. 아, 페달을 밟으면 충전이 된다고요? It's just like a hybrid car. 아. So this explains how much energy you're putting into it and how much energy is coming out. And so you know how much battery you've got. If you're going up a hill, the last thing you want is to get really hot and sweaty. So you can just use a throttle. 이게 빠지는데 키 같은 형식인가요 이게? Yeah, that's the key. Exactly that. So when you take the display off, the bike is disabled. It's completely useless without the key. So you can take the key with you, 없으면... and everybody knows the bike is 아유, no good. Just because there's no chain, it can't work. 자동차식으로 딱 키를 딱 꽂고 잘 팔리게 써. 딱 이게 이제 파워를 딱 킨단 말이죠. 그럼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시동이 딱 걸리는 거죠. Yeah. Oh. This is actually the world's first hybrid chainless e-bike. Oh. This is really human-focused design, so that it doesn't feel intimidating. It's not a machine. It's something for humans. 우리한테 특별히 주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You know, just like in Seoul, traffic is really tight, and often a bicycle is probably the best way to get between traffic. And that's what's happening in Europe. People are buying electric type bicycles because they're finding these benefits make traveling a lot easier.
네, 저는 이걸 딱 누르면 따라가고 가네. 어,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따라오세요. Thank you, bye. Bye. 야, 괜찮다. 아, 야, 민정이 스타일 죽이는데. 아, 진짜? 첫 번째 마이킨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오스트리아 빈. 음악가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듯 도시 전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것 같은 낭만이 느껴진다. 품격 있는 이곳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슈테판 성당 앞에. 슈테판 성당 앞에. 어, 민정이 어디 갔어? 야, 민정아, 빨리 와봐. 아. 형님. 아니, 왜 사람을 일부러 사서 고생을 시켜? 알았어, 알았어. 아, 런던에 오라 그래가지고 삐졌어. 아, 여기로 오라고 그랬걸. 오라고 했으면. 아니, 근데 빈으로 다이렉트가 없어요. 예. 네. 왜요? 없어, 없어. 전화해봐, 칼, 전화해봐, 칼. 아니, 아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아이, 알았어. 다음에는 다이렉트로 내가 칼 형님한테 여기로 네. 다이렉트로 쏘라고 할게. 네. 오늘 시원하게 맥주 한잔 쏘는 걸로. 당연하지. 가져온 돈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네. 오스트리아 비네. 여기가 어딘가요? 야, 대단한 성당이죠. 슈테판 성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유럽 배낭여행객들이 이곳을 꼭 들립니다. 예. 예. 오스트리아는 또 모차르트의 고향 아닙니까? 예. 여섯 살 때. 아, 여섯 살 때. 그 어린아이에 그 어린아이. 자, 비엔나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자꾸 먹거리가 생각나네. 배고파서 그런지. 소세지. 소세지. 그 거기다가 또 엄청난 크기의 양이 있잖아요. 또 비엔나. 드시는 거. 그렇지, 나 배가 너무 고파. 비엔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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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립. 아무튼 관광객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인형과 깃발을 꽂는 가장 중심에 모이는 네. 바로 슈테판 성당 앞에서 예. 마이킨을 만나야 될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찾아갈 시간인데요. 예. 이에 대한 프로필을 드릴게요. 아, 프로필을 프로파일 이걸로. 말하는 거죠. 예. 승인. 유명 재즈 음악가와 음반 발매. 이게 음악의 도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명 재즈 음악가와 음반 발매면 재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0만의 컬렉션 출시. 컬렉션 출시. 그래서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디자이너신가 보네. 디자이너인데 재즈 음악과 앨범을 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시는 디자이너라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요리 쇼를 진행했다. 셰프였네. 셰프네. 요리사. 그럼 예약된 시간에 맞춰 나시마켓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 체인이 없어, 체인이. 이게 버튼 하나로 이게 전기 충전으로 갈 수 있어요. 김민정 씨. 김민정 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 예술이야. 예술. 그냥 가셔야죠. 아, 너무 이쁘고. 사람들 봐보세요. 막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선이,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됐어요. 에이. 그러면 가까운 장소니까 이걸 탈 테니까 넌 뛰어. 그러니까. 저렇게 비켜줘. 비킬게요. 나 갈 거야. 갈 거야. 가자. 자, 저 가자. 가자. 아, 어디 갑니까 형님? 좋으세요? 아, 진짜 좋아. 고풍스러운 중세풍 도시의 숨은 나시마켓 발견. 16세기에 탄생한 나시마켓은 각종 채소와 향신료, 치즈 등의 신선한 재료가 넘쳐나고 식당과 카페가 밀집돼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빈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아, 지금 저 찍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수로 형! 시간이 없어, 시간이. 동현아, 저 네. 가면서 길을 좀 뚫으면서. 예, 제가 뚫을게. 좀. 렌출 대고, 렌출 대고. 형, 지금 좀. 아, 이 동영상 지금 찍을 때. 여기. 맛있겠다. 뭘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응?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아. 그죠? 빵도 빵인데. 퀸을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 여기서 사시는 분인데 이런 걸 먹어봐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나도 너무 먹고 싶긴 하지만. 하마치. 거기로. 아니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닌데 지금. 아닌데요.
아니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좀. 야, 먹으면서 좀 찾는 점 저걸 잊어버린 것 같아. 아, 정말. 와인 한 잔. 이걸 무슨 럼주 통 같은 데다가 올려니까. 와인. 스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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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his is like wine. 아, 와인. It tastes like wine. Wow, very delicious. Wow, yeah, good. Thank you. Oh, thank you. Ah. Oh. Oh, 뭐가 이게 피가 도는데 이게? 이모들한테 좀 물어보자. 여기 시장 오래 있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좀 물어봐봐. 여쭤봐봐. Do you know Korea chef famous? Korean. Famous chef in Australia. Aha. Aha. Sashimi, sashimi. Sashimi? She lived in here. 우리가 사시미 아나? Chef? Yeah. No speak English, sorry. 그러니까 한국말이나 한국 그 요리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해. 막 먹고 막 스시 같은. 스시. 150m. 150m? Korean chef, woman? Kim. Kim? Yes. 유명해, 유명해, 김, famous? 김. Yes. Yes, sir.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들었죠. Okay, thank you, man. 단계. 단계. 와이. 김, 팀 나왔어. 네, 팀 나왔어요. 한 10분 정도 걸리고. 예, 예, 예. 한국 강의야. 그렇죠, 이제. 이제 거의, 진짜 거의 온 것 같은데, 여긴데. 너무 복잡하잖아, 이 상황이. 네, 지금 사람도 너무 많고. 여기서 어떤 요리를, 여기서 한국 샵. 잠깐만. 찾았네. 찾았어, 찾았어. 너무 일찍 찾았다. 이거 어떻게 제작진이 긴장했어. 아, 야. 일단 찾았어, 김. 아, 들어가자. 들어가서. 야, 김도 맞아? 예. 아, 찾았는데. 서초구 사시죠. 도원아. 예. 한국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유명하세요? 아, 퀸이, 사모님이 유명.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봤을 때는 퀸이시겠죠. 퀸이신데. 그거 한번 여쭤봐야지. 네, 그렇게. 네. 사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게 주인은 삼촌이시고요. 네. 네, 브라운은 지금. 가장도 있고. 오. 저희를 혹시 초대하신. 그런 거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빈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여자분이 있어요. 키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콕인가? 김콕? 네, 김소희 씨. 예. 대체 나시막이 있습니다. 주치대에서 그러면 네. 이쪽에서 그분은 지금 뭘 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을 좀 합쳐서 퓨전된. 네.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시죠? 되게. 그러니까 여기 현지 외국인들한테 사이에서도 유명한 여자예요. 외국인들한테 되게 유명하고요. 원래 본점은 제가 알기로는 구구에 있고 구구에 그 보통 예약을 안 하면 그런 힘들고.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그분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어려워. 가시면요. 예. 한 150m 가시면 150m. 오른쪽에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가게 이름이 김콕. 아, 가게 이름이 김콕.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저희 시기 올라주세요. 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아까 김소희 김소희라고 소희 네, 소희 아, 컵은 이름? 그러면 김콕 김콕 사실 우리가 콕 하면 콜라를 미국에서 좀 달라 할 때 그렇지 예 one cup please 했는데 김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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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의미 그러면 푸드 코트 할 때 우리 코트라고 하죠 김 코트면 그럼 먹는 레스토랑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도 그렇지 식당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가게 이름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느낌이... 한번 좀 네, 우리 오스트라 그 시민들한테 네, 네. 막 웃으시네 할로 그냥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네, 여기 한번 여쭤봐봐 여기 아주머니한테 좀 네. 아주머니 혹시 김 코트 아시냐고 저기 주인 되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 김코트 이쪽 여기래 여기 김코트 오 아, 여기가 김코트라는 레스토랑 아. 저기 계신데 한국 여자분이 계신데 어스모요 김종 씨가 얼굴이 되니까 좀 얼굴로 한번 밀어봐 주세요 네, 형님 네. 한국 여자분이 계신 거 같은데 저 주시면 됩니다
같은 한국 여자분이. 네. 근데 지금 가서 올 여쭈끼가. 네. 아, excuse me. 아, 근데 미인이시네.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이곳이 김코트 레스토랑인가요? 그분이요? 네. 지금 나름대 네, 네, 어디야? 새로 문 여는 데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거기 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고. 네.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저기 가가지고 새로 문 열었는데. 네. 필요하거든요. 아, 거기가 어디쯤에 여기 있어요? 거기가 예, 네. 저 슈테판성소 1군데. 네. 아, 슈테판성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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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지나서 네. 조금 가마. 네. 우리 가마 서울의 명동처럼 있고. 아, 네. 네. 아, 네, 그래? 그 실례지만 그러면 김소희 씨랑은 어떤 관계신지? 이모, 이모. 아, 이모님이시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 지금 김소희 씨만 뵈러요. 지금. 예. 아유, 정말. 엊그저께 바로 한국에서 왔는데 찾는 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벼룩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가 퀸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외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멋있게 일하는 카리오몬 퀸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다니고 네. 있는 프로인데 김소희 씨가 오늘은 저희가 찾은 퀸이거든요.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찾아야 하는데 네. 지금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소희 씨. 저 빼곤 다 아실 겁니다. 네. 두 분 다. 네. 신사 퀸이에요. 네네네. 수월이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먹고 왔어요. 저희도 한국 분이 계시네요. 아,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셰프이신 건데. 저 학생은 네. 공부를 위해서 여기에. 아, 아르바이트 하는. 네. 그 여기서 주로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이요. 아, 여기 비빔밥이요? 예, 우리는 여기 전문이 비빔밥이요. 아, 전문이 비빔밥이요? 예. 근데 이 맞아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예. 여기 예, 뭐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는데. 비빔밥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찾았으니까 예, 찾아가죠. 예, 예. 너무 이모님 감사드리고요. 예. 더욱더 번창하시고. 예, 그만하시기 예. 바랍니다. 자,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형님? 여기 이제 네, 마켓이. 어, 써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있다. 김코트. 아, 네. 김코트 만나. 가보시죠. 자. 여기, 여긴가? 여기. 3층 3 플로어. 네. 여기 다, 아,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김소희 셰프. 네, 아까 이모님하고 닮으셨어요. 그러네요. 식당 이모님. 아, 그러시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한국에 TV에 나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아, 그 셰프가 요리하는 프로에. 그러니까. 아, 네. 최악의 요리는 외동글씨입니다. 먼저 전식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메인디쉬 나가고, 설탕을 넣을 때 소금을 약간 넣어줘야지 같이 맛이 그렇지. 나와요. 아. 신것까지 같이 넣은 거는 써보니까 그걸 테스트 내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넣어요. 김코트 이쪽인데요? 네. 어디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있나 일단 볼게요. 와. 자리가 없어. 와. 진짜. 그럼 우선 우리 김 셰프를 한번 찾아가볼까요? 네. 와,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요. 어디요? 저기 있어요. 오! 빨리!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리 대화를 할 수가 없네. 아, 이거 진짜 무섭다. 드디어 첫 번째 마이킴 발견! 바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셰프 김소희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언론 매체가 주목한 스타 셰프. 한국식의 고추장과 젓가락으로 동유럽 식단의 파격적 혁명을 일으킨 그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눈과 입을 매료시킨 최고의 코리안 셰프 김소희를 만나보자. 김꽃들의 아니 꽃들 김꽃 꽃 김소희 씨. 김소희 선생. 휙휙휙. 글로 들어가셨어요. 잠깐 셰프님 불렀더니 네. 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아 그 말씀 안 하세요. 아 정말요? 근데 지금 저 혼자 아니 그리고 같이 네, 네. 저희 왔다고 중요한 거 아 sorry 너무 sorry 너무 바쁘셔서 아, 멋있는데요? 어디 대화를 할 방법이 없네요. 너무 바쁘세요. 손님도 너무 많으시고,
야, 빨리 빨리. 예, 실례. 빨리. 사부님, 30분 시간 좀 조금만. 안녕하세요. 아, 여기 김수석 씨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수석님 만나러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예. 뭐 다들 어디 서울에서 가면 어디 서겠어요. 아니,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예, 예. 지금 너무 바쁘시죠? 아, 근데 예. 뭐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아, 창피해. 배우 김민종. 예, 배우 저 배우입니다. 예. 아, 김민종이라고. 예. 그러면 그 전화 왔던 거 내일인가 모레로 잡혀놓고 오늘은 뭐지? 좀 일찍 예, 일정이.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바쁜데 지금 여 와갖고 자기는 시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잠깐만. 예. 먹고 뭐 날이고 내일이 내일 일요일이죠. 샘브론에 예. 오라고. 네? 샘브론에. 샘브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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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에. 네. 10시 아침 10시. 예, 아침 이거 10시 그냥 저녁에. 그래. 10시 오면 그러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얘기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가 뭐예, 다 뜨고. 아, 알겠습니다. 샘브론에 10시에 뵙겠습니다. 아, 이런. 야, 쪽팔리. 아, 잠깐만. 창피해 죽겠다. 가야겠다. 아우,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거. 날 몰라.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와. 지금 도저히 뭐 말씀을 나눌 겨를 없네. 우선은 내일 아침 10시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정 그냥 빨리 내려가. 네네. 뭐 이래 일명이 못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예상보다 일찍 어떻게 좀 일찍 체크됐어요. 너무 유명하셔서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생각보다 좀. 아, 누나. 하여튼 예. 지금 교제 안 되시는 거예요? 누나는 어디 나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누나는 교제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드라마. 시간 일찍 왔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네. 안디 좀 생각해갖고 일을 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네. 어차피 나한테 왔으니까 뭐는 하고 가야 되겠지. 생각을 좀 단디 해보라고. 아, 요리. 숙제. 아, 저희가. 엑소사이즈 집에서. 저 요리 정말 잘합니다. 아이고, 아, 내가 마스터 셰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예.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어디세요? 여기서요. 아르바이트를? 네. 열심히. 형님. 지금. 누나 사실 수 있겠어요, 진짜? 오! 오! 오 마이 퀸! 오 마이 퀸! 퀸을 만나러 같이 가시죠. 바쁠 땐 남편 아침 챙겨주기 힘들죠. 그래서 전 휴롬 주스를 만들어줘요. 달지 않고 짜내니까 더 진하고 건강하게. 가족 건강을 위해 휴롬하세요. 휴롬 Keys I just want to your lace I never dream about this time 100년간 세계인의 키스를 후원해왔습니다. Kissed by Chapstick 빵을 읽다 무슨 뜻일까? 빵을 읽다? 빵을 사기 전에 재료를 먼저 읽어보라는 말? 빵을 읽다 뚜레쥬르 화이트 크리스마스엔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에 숨겨진 화이트 골드 귀걸이와 링머그를 기대하세요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아니,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어디세요? 여기서요. 아르바이트를? 예. 10시. 형님. 야, 보세요. 내 실력을 봐야 돼. 정현아, 예. 모든 게. 예. 보자. 예, 그래요. 예. 그래. 야, 병원아, 너의 앞으로 그렇게 신나서라 왔는데. 숫! 숫! 서! 컷! 셋!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연어라는 게 이제 여기다가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어쩔 줄 모르시고 계시니까 안 가서 다른 열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한 숟가락 써봤어요. 에헤, 쥐리가 간다고, 아이고. 페리겠다, 그래. 나 욕을 해갖고, 에? 그래갖고, 나 불쌍해, 연결하고. 맞다 이래야 되지. 그래갖고 자 여기다가 자 요거 들고 요거를 벗겨갖고 자 이거 들고 옆에다가 옆을 떼기 붙이는 거. 이거는 다 알겠지. 예예. 붙이기 이렇게. 예. 자 여기.
된 다음에 앞에 와서 보시죠. 보아세. 막 흔히 먹어 이래 흔히. 나김초 나김초 세라기. 야 너무 늦답니다. 아 너무 나김초. 또. 와우. 또 다음 편지 로지. 뭐야? 어리 나왔어, 어리 나왔어. 네. 길을 막고 계시네. 아니 거기서 왜 망신을 시키고 그래? 들어갔어. 소영 나와 그냥. 숟가락 떼고 소스. 그리고 소스를. 자 건들어 갖고. 건들어 갖고. 네. 자 구이를 부. 자 부이 부. 난지 부 거예요. 얍. 자 난지 부. 난지. 아. 자 대형 거예요. 됐습니다. 난디지가 갖고 연습하니까 갖고 아니 땀을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난디 갖고 내가 보통 깐깐한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몇 시? 10시 여기서. 아니지. 아 진짜 내가 지금 혼이 나갔다니까 지금 어리 나왔다니까. 근데 도거 발음이 좀 너무 좋으셔.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쉔브론 예 10시 AM 10시 AM 쉔브론 예 쉔브론에 파세 쉔브론이지 어디 쉔브론 어떻게든 찾아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쉔브론이. 저희가요 찾는 데에는 거기 옛날에 거기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어 사람들이. 그러면 쉔브론에 어디 쉔브론 궁전 앞에서. 궁전 앞에서 예 오케이 안문 뒷문 궁전 안문 뒷문 안문 안문 우리 뒷문 싫어요. 뒷문밖에 못 들어가고. 아 그렇구나. 또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우리 배우라 예. 안, 뒷문 배우라 처음 잡는다. 안문으로 누가 오래라 아니 선생님한테 아이고 그래갖고 네 제일 간지하세요. 안문 뒷문 예 10시 안문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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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여분이 이 집에 전부 다 사장이야. 아이고 아 말 브랜드 아 김이스메 에너지 아 예 갑자기 에너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하시고 단지하고 네 10시 10시 뒷문 뒷문 쉔브론 쉔브론 네 안녕히 가세요. 가겠습니다. 앞에 일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 셰프는 여기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좀. Kim beschreibe ich aus die fünf Elemente der besten Energie. Und Kim habe ich gefunden bei uns in Wien am Liveball. Wir waren uns sofort klar, dass wir hier mit diesem Standort viel Energie brauchen, viele neue Elemente. Und sie ist in ihrem Element hier. Sie kann kochen, sie macht Show, sie macht die beste Qualität. Kim ist ein Stern am Gourmet-Himmel. Und Kim ist das Beste, was wir haben hier am Markt, am hohen Markt hier, in der ersten Adresse für Genießer. 아 여기 보면 손님이 진짜 빼곡히 차 있는데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정도나 들어오시는지. 아, zu Kim kommen wir haben jetzt zwei Tage Opening und waren am ersten Tag 500, gestern 600 und heute 700. 3,000명. Und es ist alles voll, es gibt keinen Platz. Leute fragen und warten schon noch. 2,000명 넘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네. 지금 현재 1,800명이에요. 지금 1시 반입니다. 그러면 오늘 3일 만에 한 3,400에서 6,700명이 온다는 말씀.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다 음식에 대해서 하세요. 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나가서. 네, 나가서. 빨리 나가서. 네. 아니 근데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를 그 중요한 거는 네. 어쩌자고 이렇게 음식을 잘한다고 나서가지고 아 그 덕분에 무슨 숙제를 뭐 하는데 그거는 뭐 수령이 책임지는 걸로 나는 같이 뭐,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냥 준비를 해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해 에이, 나는 형 나는 김꽃들의 선생님한테 혼나 왜 거기서 나를 또 그렇게 에이 너 여기 와는 메인 MC 하나 해야지 하나 하셔야지 아, 물론 난 요리하는 건 선생님한테 픽업되면 너 연기 생활 안 해도 돼 여기서 바로 김꽃들의 2호점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중요한 게 형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어? 지금 어 남방 아 형님 잘, 잘 어울려 또 한 명의 셰프 같습니다. 아니 셰프라고 얘기할 순 없고 네. 지금 이제 딱 이거 입고 설거지하러 가면 딱 어울릴 것 같아. 설거지하러 가면 딱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세요. 그래. 그 홍보해 주는 거지. 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그래서 뭐 아무 말이야 하는 거야. 꼭지대에서 한번 보여줘야지. 한거 이렇게 우리가 아 끝났으니까 이제 요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고민을 되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많은 닭과 동물과 이 식재료와 함께 오랜 생활 그렇죠. 생활하신 우리 수로 형님이 이번 대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결 갔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또 대결 대결이시죠. 형님도 만드셔야 돼요. 형님도 만드 숙제 내주셨으니까 분명히 누가 더 잘할지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수로 형님 옆에서 너 후회할 걸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너 수로 형님이 이길 거 상당히 요리 잘한다 음식 아 형님 왜 그걸 이기 하려고 했어요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해 정말요? 어. 그럼 빨리 와 그러니까 형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겨야지 뭐가 남자가 없으면 그렇다고 형님은 파이팅 워낙 넘치시니까 어머니는 참 의식이 없어서 좋아 제가 생각이 없어 내가 없어 생각이 없는 상 참 사람이 얇아서 좋아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깊이가 없어서 좋아 저는 뭐 하여튼 잠 주무세요. 저는 아니, 자신 있습니다. 안 자고 열심히 한번 자신 있다고. 어차피 자신 있다고. 내가 뭐 오스트리아 빈까지 와가지고 이미 저는 네? 딱 여기에 지금 김꽃들의 선생님 만났는데 내가 뭐 김꽃들의 선생님한테 앞치마도 받았는데 내가 이 받으신 게 맞습니까? 받은 거예요? 갖고 오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아까 봤죠? 아까 봤죠? 앞쪽 봐. 앞쪽 봐. 나 이겁니다. 예. 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보여주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어, 예. 그것도 그건데, 어. 일단 뭘 좀 먹자. 먹자. 좀 먹어야 아, 무슨 힘들다. 인에서 제일 유명한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내일 김꽃들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맛을 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면 한국 식당으로 가자. 그렇죠. 코리안 어. 레스토랑으로. 어? 못하겠다, 나 지금.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아. 혹시 연식하셨어요? 당연하세요. 네. 떡볶이 같은데. 떡볶이. 그냥 고추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장 가볍게 하고 간장으로. 아, 간장을 많이. 너무 맵지 않나? 나는 레시피 딱 쓰겠다니. 왜냐면 수련 후에 고민하고 싶다. 요리는 라면밖에 못. 다 잡으시오. 승리를 위해서. 아, 여보세요. 엄마. 예. 예, 고추장하고. 아, 그러면은 문자로 좀 넣어줘. 자세하게. 예. 문자가 오지, 그럼 여기까지. 길게 써도 와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쵸. 아니, 그냥 문자 넣어주면 되지. 왜 계속 그걸 물어봐요. 민중인 잘 있는지는 왜 물어봐? 잘 있어. 아, 잘 있으니까. 아니, 쓸데없이 왜 그게 아니라 쓸 데가 있으니까. 아니 그냥 문자로 주면 되는데 왜?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샌드론 궁전. 일단. 네. 이곳에서 과연 우리 퀸하고 이곳하고 무슨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장소에서 미팅을 하면 꼭 그 장소와 뭔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김 선생님께서 좀 유학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예. 겪으셨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좀 우울하실 때 예. 여기를 좀 산책하시면서 아, 뭔가를 좀 수행성이 있는데요. 끌어오르는 아, 예. 좀... 어,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근데 선생님 정말 제가 존경의 마음으로 아유, 진짜 아유,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포옹을 좀 해보고 싶어요. 되게 방어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방어를 하시네요. 네. 그렇지. 야 너는 뭐야? 어제 선생님 어떤 그 우선 저희가 이 케이크도 사왔는데요. 선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선물입니다. 이거 저 페이를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제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아, 어디? 내가 해. 그 선생님 처음 뵀는데 예. 아니, 카리스마가 진짜? 겨드랑이 양쪽으로 두 칼을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겨드랑이 양쪽으로.
맛있겠네. 진짜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돈이 안 되고, 아~ 내 마음대로 시간 되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안에가 걸으시는구나. 꽉 차면은 이게 풀어야 되는데, 네. 네. 걷는 길이라 무조건. 아~ 네. 그럼 우리 한번 걸을까요? 걸을까요? 옛 추억을. 다리가 싫어나. 옛 추억을. 웃겠네, 이거. 수로형은요, 네. 아침에 심지어 뛰었어요. 오늘 조깅까지 했습니다. 네. 조깅까지 했어요. 일부러. 예. 한번 선생님을 만날 때 네. 어떤 마음가짐을 네. 선생님을 좀 내가 네. 만나야 되나? 예. 네.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김코트래 선생님. 아, 아시죠? 김코트. 선생님, 제 김코트는, 코트는 오트. 김은 그, 코트나, 네. 코트, 두 코트. 지코크, 그러니까 코크는 요리한다. 아~ 요리. 예, 그러니까 격이 바뀌니까 네. 이 코크, 두 코크, 김 코크트. 코크트. 예. 코크트. 그냥 저는 김코트래 선생님으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아, 너무 구수하고 한국적이잖아요. 아니, 안 되네. 선생님 뭐 기분 안 좋으시면 뭐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네. 어울리세요. 네, 꽃들인데 선생님 네, 꽃이에요. 꽃인데요. 꽃이 그냥 만드네. 군들에 그냥 쫙 펼쳐 있는 거죠. 예. 오스트리아의 꽃입니다. 꽃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산책을 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코트래 예. 선생님과 예. 우리 쉐무르공전 한번 걷겠습니다. 예. 걷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아름답네요. 네. 우리 저 계단, 우리 왕궁 계단에 언제 네. 앉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유럽에 공부하러 오셨단 말이죠. 네. 패션 디자이너 네. 이제 공부를 하시러. 네. 그렇다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건 어머님의 어떤 말씀에서건 이제 요리의 세계로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로 키워보겠다. 아니면 혹은 내 레스토랑이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레스토랑을 좀 먹고 한번... 살라고 시작했는 건데. 아, 처음에는 그렇지. 네. 여기 패션계라는 게 유럽에는 또 더한 게 마약 많죠. 또 대마초 많죠. 술 돌리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맨정신이지 걔네들은 퍽 퍼지니까 인포메이션도 못 받고 물에 기름 뜨듯이 덜덜 도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치워버렸어요. 네. 안 하니까 인포메이션 못 받고 또 활락하니까 마음 떨리고 어머니는 못 보겠고 네, 네.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셰프님 뵈면 네. 유학 시절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성적이 어떠셨어요 유학 시절에는? 1등 했어요. 아, 우리 퀸들 예상다 말이죠. 1등 할 겁니다. 네, 1등이니까 아, 예. 퀸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장학금 받았어요. 아. 공연이라고 좀 발시받고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서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지하철 타갖고 예. 몰매도 맞았고요. 몰매를? 네, 네, 네. 아, 몰매도 맞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춤도 맡았고 그 당시 몰매 맞은 이유는 단순히 그냥 동양인? 아니요. 그 이유? 걔네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철 지하철 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일부러 시비를? 그러니까 나는 네. 이렇게 비대고 지나갔지. 네. 또 와요. 네. 들고 차요. 네. 시작은 그렇게 되는 그냥,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리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머리를 탁 잡고 당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리는 계단을 이렇게 쭉 누워버렸어요. 머리를 제가 치니까 머리 치려고. 그러니까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는 아마 심장 뛰는 거는 두근두근. 이거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말할 것도 없지.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래서 세 명인데 세 명을 다 합하면 이게 내가 진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럼 요 중에서 제일 말빠른 날을 딱 봐갖고 그걸 딱 꺼놨지. 예. 네. 그래갖고 막 하기에 목 때문에 딱 잡고 당겼어요. 당겼고 얼굴 코하고 코 사이 이렇게 되게끔 딱 그러니까 내 숨을 지가 느끼고 지 숨도 내가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막 떨리는데. 땡기면서 그러니까 주머니까지 다 땡겼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목은 땡겨. 걔들은 그러니까 막 나가려고 아니야. 걔네들이. 아니. 걔네들 나가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딱 땡기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얼마나 힘을 줬겠어요. 그랬더니만은 야, 이 와이는 이게 돌았는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았는 거 맛 한번 볼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고 한 5분 땡기니까 아,
슬슬 피하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인의 그 참 몰매기가 참 기네요. 그럼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선생님 식당으로 좀 가서 우리가 좀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어제 또 숙제 해주신 거 저희가 좀 저희가 또 숙제를 또 한번 풀어줘야 되니까. 네. 네. 시작. 스마트한 카드 생활. 카드의 미래를 가져라. BC 모바일 카드. 빵을 읽다. 무슨 뜻일까? 빵을 읽다? 빵을 사기 전에 재료를 먼저 읽어보라는 말. 빵을 읽다. 뚜레쥬르. 즐거운 금융, 빠른 금융. 중국인이 필요했던 선진 금융이로다. 러진 콰진 동남아? 동남아? 코리안데? 응? 역시 형 왜 그래요? 형 요새 바빠 죽겠다. 아삭김치 먹고 힘내세요. 아삭 땅내 스타일 지펠만의 3종 메탈렌 각으로 김치 맛을 살렸다. 나 맛있어서 살 것 같다. 삼성 지펠 아삭. 내가 그 가서 먹게 맛있대가. 내가 산책하고 이제는 돈 쓰지 않으니까 이제 군밤 좀 사고. 군밤. 군밤 드시겠어요? 아니면 감자 드시겠어요? 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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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을 이제 앞에도 김민종. 민종 씨. 예. 저는 수로. 김수로 왕. 수로 씨. 예. 동현입니다. 예. 해동현. 너 볼펜 하나 있어요? 볼펜? 수로 씨, 민종 씨, 동현 씨. 예. 군밤 너무 맛있는데. 정말. 그래, 따끈따끈따끈하니까. 네. 아니 근데 저희 지금 저희만 산 게 아니고 쏘신 게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 다 쏘셨는데 네. 오늘 너무 돈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무리하셔도 되겠더라고. 어제 손님이 그렇게 많은 식당 또 처음 봤네. 네. 네. 우리 셰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도의 경제에 이르셔. 이 젊은 시절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뭐 거의 도의 경제에 이르신. 근데 고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생을 아무리 해도 고생을 하면 오히려 온 몸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난폭기가 생기죠. 그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그래도 좀 첫째는 내가 좋아해서 했고 그래도 2000년대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다시 한번 교훈을 남기게 어머니를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들어가서 화장해서 시체가 들어가서 나오는데 아직도 불이 붙은 뼈를 보는 그 순간 인생 무상인 것 같고 그대로 봤을 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밖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좀 약간 좀 우리가 긴 꽃들에 선생님 좀, 좀 밝게 좀. 이 길로 가면 그게 그래 안 나온다니까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늘 이래. 아 근데 어저께 저희가 막 수축을 하면서 선생님 이제 프로필을 봤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 또 앨범도 내셨고 또 방송국에서 또 진행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뭐 MC냐 뭐 디자이너냐 뭐 여러 가지 수준 많이 했었어요. 감을 못 잡았어요. 아니 김민종 씨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맞네요. 예, 뭐 배우 하시죠. 잠옷 입고 자기 칭찬하려면 자기 칭찬하려면 직접 이야기하라고. 아닌가. 아 근데 앨범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재즈 유명한 재즈 음악가하고 앨범을 내셨다고요? 앨범을 낸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냈지. 그거를 내가 낸 게 아니고. 내가 40살이 되는데 내가 좀 뜻 있는 걸 하고 싶다. 40 하면 4자는 죽을 샀거든. 무, 영은 무자, 40자입니다. 태를 뻗는다고 그러죠. 애기 놓으면 T자는 퇴출자를 이렇게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 엄마 네가 나를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완전 다 컸다. 내 스스로가 엄마한테 나는 다시 무, 영이니까 무. 내가 내 삶을 이제 손에 들고 다시 시작을 한다. 탯줄을 짜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나한테 하나의 뭐라 그럴까. 내가 나한테 하는 선물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내가 재즈를 좋아하니까. 재즈를 좋아하시는구나. 나 재즈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음악은 다 좋아해. 진짜로요? 클래식부터 요새 아들
14살짜리 아들 듣는 거. 아이돌. 아이돌. 내륙박이 붙어갖고 듣는 거 하는 거 다 들어. 다 강남 들어. 스타일 좋아. 어, 진짜 가 많이 컸대. 난 몰랐는데 지금 택시 타고 오는데 멋지게 가는데 이게 내가 잘못 읽겠나? 어제 한국말이 라디오에서 나와? 싶은 거라 노래가 멋지기야 강남스타 이렇게 샀는데 멋지기야 이게 뭐 강남에 내가 다 니들었지 싶은 거라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멋지기다 강남 멋지기 하는데 나는 강남스타 하는 줄 알았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스타일이더라고. 아, 그걸 또 찾아보셨구나. 내가 단지 들었나, 잠이 들겠나 싶어갖고.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난리대 난리. 뭐 지금 뭐 난리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을 완전 뭐 넘나들면서 요리쇼 그 진행자로 하셨잖아요. 소희 킴, aus Wien in Österreich ist mit dabei. Hallo, ich bin Kim, komme aus Korea. Das große Koch-Event bei Vox. Zoe, Steffen Hensler. Dankeschön. Zoe Kim ist eine ganze Woche bei uns. Servus Kim. Im Glockenkraft, Frühlingsrolle. Bei uns hat man gesagt, ja, und wenn du den Emmy noch nicht gewollt hättest, und dann nimmst du so eine große Rolle und schaust ihn an, machst einen ganz großen Aussagen. Da ist er schon zu bösen Unfällen gekommen. Wie habt ihr das gemacht, den Show zu machen?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나보고 네. 니는 움직이는 라디오다 그랬어요. 이동식 라디오.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가 심심했대요. 그렇죠. 네. 이걸 좀 많이 터셨구나. 네. 어릴 때부터 그랬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식당을 열 때 나 오픈을 해야 되겠다. 오픈을 하면 언젠가는 나도 방송이란 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요리로다가. 되게 재밌게 진행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셰프님을 만나려면은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저희가 네. 또 정보를. 네, 내를 만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면. 내는 길거리 가는 사람인데, 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요리사람. 셰프님의 음식을 네. 먹기 위해서. 제 어머니가 말했냐면, 네. 좁다 할 때 돈 번다 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사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예전에 한국에서 되게 조그만 집인데 되게 유명해요. 근데 예. 그 집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손님이 안 돼. 그건 그래요? 안 돼.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신기해요. 근데 사실 저는 어제 선생님의 그 식당을 보면서 전 느꼈던 게 너무나 내실이 꽉 찬, 너무나 외형적이지 않은, 예. 너무나 깊이가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적당한 공간을 네. 정말 제대로 찾으셨구나. 그리고 그것 또한 선생님의 다 설계하심이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가 너무나 보기 좋았고 그게 예전에 그 디자이너를 꿈꾸셨던 그 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김꽃들의 선생님과 우리 육선생님의 그분의 어떤 러브 스토리 나를 보고는 찍었대요. 이렇게 얘한테는 맨 뒤에서 눈을 뜨고 그래서 이분 나왔습니다. 드라마 1등. 내 얼굴에서 엄마를 봤어요. 다시 한번 엄마를 보고 참 기뻤어요.